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단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최근에 윤여정 그분의 수상 소감도 유명하고 그 덕분에 조회수를 제가 많이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도 많이 봐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봐주시는데 그 다음 2탄이 바로 What does it smell like? 요 부류의 그 구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 냄새가 어땠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문화적인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멋지게 했지 못했습니다. 멋지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과의 방송을 또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나왔죠. 그 자유, 진리, 그 진리를 추구해야지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틀려놓고 능청 떨거나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틀렸다고 또 제가 몰랐기 때문에 토익 만점만 많이 받은 문화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또 만회하는 그런 사과 방송을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What 13 of your favorite celebrities supposedly smell like? 이게 기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사 13명이 아마도 어떤 냄새가 날까? 이래가지고 그 대표가 여기 이제 브래드 핏도 있고 기타 등등 유명한 인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동양인으로 이 미국 문화를 잘 모를 때 요즘에 이제 핫하게 많이 또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몰랐죠. 저도 윤여정 씨도 몰랐고 근데 또 답변을 현명하게 그분 잘하신 거고 저는 저대로 영어 강사니까 고칠 건 고쳐야죠. 그죠? 자, 제대로 자리 잡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고쳐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쓰이는 표현이고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진짜 무슨 킁킁 냄새 맡고 냄새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유명인사가 좀 친해야 가까이 가고 그래야 그 사람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어찌 보면 품이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기자가 윤여정 씨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좀 품이 있는 너무 좀 새로운 표현을 던졌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을 배려한 질문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영어 억울하면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 올바로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때로는 유명한 사람 그리고 팬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냄새가 어떤지. 그죠? 그래서 로버트 패틴슨은 말합니다. 그는 들었다고. He's been told 하면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크레용 냄새가 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윤여정 씨가 그 사람을 만났다면 What does he smell like? 이럴 때 He smells like a cray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쓰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모델인 위니 할로우는 말했습니다. 비욘세는 smells like lemons and cocoa butter. 그래서 이제 레몬과 코코아 버러 이런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Visit Insider's homepage for more stories. 좀 더 이야기를 이제 들으려면 여기를 방문해라 그랬는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매거진 페이지는 아마도 그 좋은 의미에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다. 냄새가 안 나는 것 같다. 여러분 그 냄새 안 나는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냄새 안 나는 민족이 어딘지 아는 사람? 김대균 990 감사해. 우리 매니저 그래도 이 대낮에 방송을 켰는데 그래? 땡큐. 원래 잘생겼어. 옛날에 여자 많이 쫓아왔어. 믿거나 말거나. 자, 근데 이 unscented, 가장 냄새가 안 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외국 애들이 마늘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저 서양 냄새보다 적죠.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서 그 랭킹을 매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제일 냄새가 안 나는 민족이 그래도 코리안, 한민족이라는 게참 재밌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냄새가 안 난다. 이것도 좋은 의미에서 이제 냄새 안 나가 나쁜 의미일 수도 있죠. 자, 그 사람 뭐 향수도 안 뿌리고 이상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깔끔하다는 거죠. 헨리 비버는 꽃과 과일 향이 난다. 여자 얼굴 보면은 이제 뭐 매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녀 남편에 의하면 저스틴 비버 유명하죠. 꽃과 과일 향이 이제 향수 냄새인지 채취인지 하여튼 뭐 그런 게 난다. 실제 이런 기사가 있는 걸로 보면 이 그런 맥락에서 이 표현을 알았으면 더 멋진 답변을 윤여정 씨도 하고 저 같은 토익 강사도 더 멋진 해설을 했을 것 같아요.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교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패틴슨은 말합니다. 그가 들었다고. 비톨드는 들었대요. 그는 크레용 같은 냄새가 난다고. You smell like a Korean.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하여튼 근데 어린이 동심을 잃지 않는 그런 느낌. 아이들이 크레용 많이 쓰니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사람은 카다시안이네요. 김 카다시안 웨스트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케인 웨스트가 돈 냄새가 난다. 김대균한테 You smell like money. 이럴 수도 있어요. 왠지 돈 냄새가 나요. 저 사람 돈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또 재밌게 또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토익 공부만 하고 그냥 이런 재밌는 기사를 안 읽어가지고 저. 참 여러분에게 멋진 것을 처음에 못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사 알려드린 건 우리나라 최초일 걸. 그래서 이게 아마 또 조회수가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 카다시안 웨스트는 또한 각각의 그녀의 시스터들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또 말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얘는 무슨 냄새? 쟤는 떡볶이 냄새. 뭐또 이제 그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쟤는 김치 냄새, 쟤는 또 된장찌개 냄새, 그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밌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리아나는 아마도 그한 800달러 넘는 향수를 쓰는 것 같다. 여자는 이제 이렇게 해죠. 리아나는 어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막또 이제 옷선전이 뜨네. 리아나는 아마도 그 800달러가 넘는 향수를 쓰는 것 같다. 여러분 향수 쓰다 할때 wears를 써요. 그래서 너 향수 못 쓰니? What perfume do you wear? What perfume do you wear? 이렇게 쓰고요. 근데 걔가 늘 쓰던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를 딱 쓰는 것 같아. 그러면 What perfume are you wearing?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 너 지금 향수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perfume are you wearing? 그래서 What perfume do you wear? 800달러가 넘는 거. 뭐 나도 그런 거 쓰는데. 뭐 800달러 뭐 10만 원선 정도죠. 네. 더 비싼 거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가보기. 이 브래드 핏이 여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제니퍼 로렌스의 친구에 따르면 이 브래드 핏은 smells amazing. 멋진 냄새가 난대. 그 냄새가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그 기자가 이 기사도 알고 그래서 가까이 딱 서로 이제 수상하는 가운데 가까이 이제 걸어 함께 걷는 그런 그 윤여정은 어떤 냄새 맡았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걸로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이 영어가 또저 쉬운 영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 유행하는 말이 뭐가 있나? 그 요즘 유행어로 탁 질문을 던지면 그 외국인이 우리말 배울 때그 교과서로 배우잖아요. 저같이 토익 같은 걸로 이렇게 공부했거나 이제 그랬다면은 그 답변을 문화적 차이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어서 어이 그분 다시 보겠죠? 아 뱀눈 뜨고 보시겠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아, 그렇게 해설을 했던 거고 지금 정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재밌게 또 다시 봐주시면 만족스러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이분 유명하죠. 코가 뾰족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서경석이 있다면 이 저 서양에는 메릴 스트립이 있습니다. 메릴 스트립, 티파니 하디쉬는 말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성공 냄새가 난다고. 크, 성공 냄새. 여러분 이제 이것도 좋죠. 김대균 이름은 이제 Darren, you smell like success, you smell like money. 이런 것도 멋있잖아요, 그죠? 아까는 그 보통 그 아까 이 브래드 핏은 you smell amazing. 요즘 you smell amazing 하면 이게 좀 하여튼 좋은 냄새긴 한데 뭔지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냄새 맡은 윤여정 씨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우 또 이제 유명한 친구가 계속 나와요. 제임스 마르스덴은 오프라 윈프리가 다이아몬드 냄새가 나는데 어우 대란 you smell like diamonds. 이래도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의 씨앗을 계속 넣는 거예요. 대런이 이제 미국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you smell like diamonds. smell like money. 뭐 기타 등등. smell like success. 뭐 이러면 이게 좀 멋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5월 두 번째 차 코리아 헤럴드 연재 쓸 것입니다. 재밌어. 이번에 이제 코리아 헤럴드 연재 들어가요. 그래서 재밌게 또 연재를 써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앤디 코헨은 말했다. 그가 Bountiful Garden, 아주 풍부한 그런 정원같이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What does it smell like? 그럴 때 그 사람 냄새가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피 터너는 말했어요. 자기와 자기 남편인 조 조나스는 그 똑같은 향수를 쓴다고. 이때도 wear를 쓰는 거 알죠? 아까 그 향수 쓸 때는 wearing, wear 이걸 쓰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 보는 거 참 좋죠? 우리 고품격 영어 방송 김대균 토익킹 그래마킹 아프리카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대균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위니 할로우는 말했습니다. 비욘세는 레몬과 코코아 버터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야 또 이럴 수 있구나. 가서 이제 냄새 맡아보고 싶죠 여러분. 이런 여자 레몬 냄새도 나고 코코아 버터 냄새도 난다니까. 예, 킁킁거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자 그 다음에 해리 스타일즈는 아마 톰 포드 향수를 쓰는 것 같다. 이때 이제 웨어는 이제 향수 쓴다 할 때, 그래서 이제 냄새가 이제 그런 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팬은 말했어요. 마이클 B. 조던을 만난 팬은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아이코닉한 그 Bath and Body Works Scent 그 냄새가 난대요. Bath and Body Works Scent 하여튼 그 향이 난대. 제가 이 향을 안 맡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콘적인 그런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쓰이는 표현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이걸 정리해보았는데요. 우리 브래드 핏 아저씨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제니퍼 로렌스의 친구에 따르면 브래드 핏은 smells amazing. 나도 이런 말 들어보면 좋겠어. You smell amazing. You smell like money. 이런 거 있죠. 그죠. You smell like success. You smell like diamonds. 쓰네. 재밌네. 그죠? 이렇게 써보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이게 기사 제목이 어떻게 떴냐면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떴어요. 그죠? 그래갖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여야죠.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내리면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이 그 당신이 좋아하는 유명 인사 13명은 아마도 어떤 냄새가 나나. 이래서 이 브래드 핏을 맨 처음에 배치한 이런 기사가 2021년 1월 29일에 바로 이런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기사가.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까지 아프리카 TV 김대균 트위킹 김대균 어학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게 방송해봤습니다. 토익, 영문법, 영어, 바른 영어 표현은 바로 이 김대균 어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Bye. I'll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